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주 오래된 앤티크 재봉틀 요기개는 미국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부부 여행을 가셔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골동품 가게에서 재봉틀을 흑인이 판매하는 걸 구입해 오셨다고 하시는 기계입니다. 예, 요 지금 수평 가마로 되어 있는 이저 앤틱 싱커 미싱인데요. 예, 하부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약간의 조정으로 타이밍이 틀어져 있었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싸게 구입해 오셨다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 싱커 재봉틀, 예, 북실 감기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났었는데 북실 감기 장치 정상적으로 지금 수리를 완료했고요.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이 기계를 개조해 달라 그러셔서 이 기계는 과거에도 전동으로 만들어졌던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CDL 넘버가 AC67로 나가는 걸로 봐서 1928년 제품으로 보여지는 이런 싱거 미국에서 생산된 기계입니다. 1928년 미국에서 생산된 앤틱 싱거 미싱이죠. 기계 전체를 분해해서 지금 바느질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인데, 손으로 돌려도 움직이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지금 수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 조시 탱크 부분에 이 부분, 그다음에 내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고칠 수가 있었던 기계입니다. 이제 전체 조립을 해서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보시는 것처럼 북실 감기 장치, 지금 수리가 완료돼서 정상 이렇게 회전,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북실 감기 장치고요. 그 다음에 북집은 수평 가마로 이렇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 쇠로 되어 있게 되면은 아주 견고하고 장구장이 없겠죠.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북집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가마 전체도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실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하기 전에 요 실태 위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쟁반 속에 넣어서, 이쪽에 보시면 스프링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스프링을 통과하고 특이하게 공업용처럼 이 원형의 홈을 통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실체기를 걸어주고요. 조금 특이한 기계지만 손에 익히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오셨다는데, 구입하신 가격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모터를 장착해서 바느질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좀 걸리더라도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실을 끌어올려주고 나란히 뒤로 놓고, 옷감을 넣고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노르발 내리는 게, 내리고 모터를 장착했으니까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해보는데요. 요새 생산된 기계들보다 바느질이 더 이쁘고 소음이 적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바느질이 잘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이 다이아를 있습니다. 이 다이아를 잠궈 줄수록 레버가 뒤로 밀리면서 넓게 바뀌는 거고요. 풀어 줄수록 촘촘하게 바뀝니다. 지금 땀수가 점점 줄어들죠. 촘촘해지죠. 이렇게 하면 땀수를 줄이는 거. 다음에 다시 넓히고 싶다. 두꺼운 옷감을 한 다음에는 꽉 잠궈, 싱긋 잠궈주시면 이 잠궈주는 레버에 따라서 땀수가 넓게, 촘촘하게 이렇게 나오는 기기입니다. 대신에 이게는 후진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후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후진을 할 때는 옷감을 돌려서 조금 박아주고 다시 돌려서 박음질을 하시고. 1928년으로 나오는 싱거 앤틱 미싱. 모두 전체 수리를 마치고 사용을 할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저도 핸들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손잡이를 부착할 수가 없는 상태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최초로 만들어질 때도 전동 모터로 달려 있었던 기계 같습니다. 110볼트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구입해 오시면서 페달이고 이런 걸 일체 없으셨으니까 220 대만째 모터를 장착해서 바느질이 이렇게 되도록 수리를 마친 이런 영상이었습니다.